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2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재테크 불변의 법칙 1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게 좋은 곳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곳을 사라. 내가 좋아하는 집을 샀습니다만 2020년 설을 넘기고 어느 부동산 카페에서 결국 집을 샀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현재의 집을 샀고 불과 며칠 전에 그 집을 팔고 새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살이 몇 킬로나 빠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후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살 때 부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억 원을 조금 넘기는 단독주택을 사려고 했습니다. 수입을 고려할 때 대출 1억 원은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살고 싶은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40평대의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도 콩콩거리며 뛸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정말 만족하며 아이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놀러오는 사람들도 모두 부럽다고 난리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았고 뒤에 산도 있어 생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관리비도 들지 않으니 부부는 최소 한 달에 20만 원씩은 남들보다 덜 쓰는 거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가 되면서 부부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세 번의 상승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간 자신들이 산 집은 6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제하면 4천만 원이 순수한 이익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정작 그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낡은 아파트들도 3억 원이 넘게 올랐다는데 생각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오래되고 낡은 주택은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이제라도 갈아타야 하나 고민을 나눴습니다. 우리만 좋다고 영영 오르지 않을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처음에 좋았던 것들도 싫어졌습니다. 앞마당 청소도 귀찮고 때마다 수리를 하던 돌담도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집을 내놨습니다. 부동산에서 상담을 했으나 언제 팔릴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팔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부부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직접 집 소개 브로슈어를 만들어 30곳의 부동산에 돌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자 마음에 든다면 거래를 하겠다는 이들도 하나 둘 생겼습니다. 속전속결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부부는 바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가면 하나같이 작년에만 왔어도 1억 원은 저렴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한 집은 서울 중심에 있는 대단지 새 아파트였습니다. 집평수는 25평으로 줄여서 가는데 대출은 4억 원이나 더 받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서도 첫 단추를 좀 더 잘 꿰어볼 걸 하는 후회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기 전에 누가 사줄까? 늘 고민하라. 거시경제학의 데브 케인스도 미인대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이 가장 비싸게 거래됩니다. 만일 개별성과 대중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중성이 월등히 높은 곳을 사는 게 최선입니다. 최소한 집은 개인의 취향이 발현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아파트 중에서도 역세권이 역세권 중에서도 직장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 더 비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싶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곳을 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택은 내가 쓰고 없애는 물건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사용하는 소비재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넘기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매매로 넘겨줄 때 내가 사용했던 때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라 남이 좋아할 만한 집을 사야 하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동산업자다. 나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살 때부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대장주, 그 중에서도 로얄 평수, 로얄동의 로얄층까지 이왕이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야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주택은 나의 취향과 나의 개성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곳을 사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최소한 몇 년 후 선택을 후회하며 이사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폭락이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많은 곳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똑같은 비율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약세장에서도 호재는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단연 9호선 개통이 호재였습니다. 덕분에 개통지 주변의 소형 평수 아파트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한 번의 급락도 없었습니다. 가격의 급락이 없었다는 것은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물건도 쉽게 거래가 되고 가격을 조금만 내려서 매물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섭니다. 이처럼 대기 수요가 많은 곳에는 폭락이 없습니다. 집주 근접이나 교통 호재는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살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투자자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집을 구매할 때 그래도 이왕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집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집보다는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매수하였다면 언제가는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세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집주 근접이나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집을 구매할 때 개별성보다는 대중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여야지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